여러분 안녕하세요, 백범석입니다. 자, 오늘은 랜드 8에서 마그마 불세가 없거나 아니면 마그마 불세 레벨이 낮으신 분들을 위해서 랜드 8 마그마 불세 없이 블랙베리로 고득점 내는 조합을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. 그럼 바로 보시죠. 플레이.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자, 가자.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마그마 불세 대신해서 털뭉치 멍뭉이를 제가 끼고 있죠. 제가 진짜 마그마 불세 대체해서 어떤 펫들을 껴야 가장 좋을까 막 이것저것 껴봤거든요. 막 유령집사도 껴보고 생명저울도 껴보고 막 그랬는데 털뭉치 멍뭉이가 가장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보물도 막 이것저것 껴봤는데 이 보물이 가장 좋습니다. 인라인 스케이트랑 터보 엔진 그리고 방방이. 그렇지. 와, 좋아. 가끔 이제 마그마 불스에 끼시는 분들 중에 인라인 스케이트를 빼고 그 자리에 그 강낭콩이라고 할까나? 그 콩 보물을 끼신 분들이 있죠. 근데 그거는 마그마 불세를 껴야만 가능한 보물 세팅이고요. 마그마 불세가 없으신 분들은 꼭 저와 같이 보물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. 안 그럼 진짜 점수 잘 안 나와요. 와우. 그리고 지금 이게 웃긴 게 제가 블랙베리맛 쿠키 좀 와 거대 못 먹었다. 블랙베리맛 쿠키 많이 플레이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지금 앞에 막 이렇게 유령들이 아이템을 먹죠? 아이템을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혼 젤리를 만들면서 생명 물약도 만드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막 젤리도 대신 먹어주고 어쩔 때는 거대화랑 생명 물약도 대신 먹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대박. 어떻게 이런 젤리랑 템까지 대신 먹어주다니. 근데 이것도 좀 약간 팁이 있는 게 중간에 고인학살 하잖아요? 그럼 이게 흐름이 끊겨가지고 막 거대화나 생명물약 이런 거를 대신해서 잘 안 먹어주더라고요. 되도록이면은 블랙베리로 달리실 때 고인학살 안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. 한다면은 되도록이면 마지막쯤에 하시는 게 좋고요. 근데 이게 확실히 마그마 불스가 있으면은 막 중간중간에 마그마 불스 나와가지고 장애물도 파괴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나 이게 단조롭네요. 그래가지고 좀 더 잘 피하셔야 됩니다. 이 털뭉치 멍뭉이가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좀 더 장애물을 더 잘 피해야겠죠? 이게 마그마 불세가 한 4레벨 정도만 돼도 쓸만한데 3레벨만 돼도 진짜 가까스로 쓸만은 해요. 근데 진짜 뭐 2레벨, 1레벨 이러신 분들은 털뭉치 멍뭉이가 훨씬 더 좋습니다. 그리고 유령집사보다 멍뭉이가 더 좋아요. 이상하죠? 이게 왜 그러냐면은 탐험가마 쿠키 때문에 그래요. 이어달리는 탐험가마 쿠키 때문에. 그렇지. 제가 유령집사랑 다 이게 써봤는데 결국에는 먹무야 가장 좋더라고요. 와, 죽었다. 다시 부활. 부활해주시고 생명물약까지. 그렇지, 가자. 중간중간에 아이템은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. 특히 이 블랙베리가 생성하는 요 물약, 이거는 진짜 놓치면 안 돼요. 하나라도 은근 크더라고요. 진짜 질주 먹어주시고 방방이. 와, 여기까지 안 부딪히고 오다니 대박. 그렇지. 자, 이제 탐험가마 쿠키 뿅.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점프 따닥. 그렇지. 와, 밧줄 놓쳤다. 자, 그럼 다시 한번 뿅. 이번엔 좀 제대로 달려봅시다. 밧줄 제대로 뿅 이렇게 하고 여기서 2단 점프 이렇게. 오, 2단 점프 이렇게. 와, 놓쳤다. 이렇게 2단 점프. 이게 제가 지금 저도 이거 2단 점프 저렇게 해서 밧줄 타는 게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자꾸 실수를 안 해요. 그리고 저는 약간 좀 적당히 2단 점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렇지. 아, 이거 탐험가마 쿠키 저 밧줄 타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. 인간적으로다가 너무 어려워. 자,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2단 점프해서 밧줄을 탄 이유가, 그렇지, 다시 한번 2단 점프. 그렇지. 하나 둘. 좋아. 보탐까지.
2단 점프한 이유가 있습니다. 이게 2단 점프를 해서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힘으로 밧줄을 타야 약간 그 뭐 중력의 힘으로 인해서 가속력이 붙어가지고 더 멀리 가가지고 밧줄을 더 많이 탑니다. 쿠키런에도 중력의 법칙이 적용되는지 처음 알았네요. 약간 좀 물리 엔진이 있는 게임 같아요. 물리 엔진 대박입니다. 이게 와 밧줄도 못하고 지금 터보 엔진 방어막까지 벗겨졌네요. 아 이거 큰일났다. 큰일났어 큰일났어. 와 사실 이거 진짜 이전에 한번 다시하기 영상 찍었는데 그때 뭔가 운이 없게 마지막에 끝변을 못했거든요? 그렇지 밧줄만 제대로 타면 돼. 그렇지 그렇지 밧줄만 밧줄만 그렇지. 와 이번에 탈 수 있다. 어 이번에 마지막 끝변 가능하다. 느낌 왔다. 이게 지금 이제 터보 엔진 한번 벗겨져가지고 마지막 끝변 하기 지금 굉장히 힘든데 방금 마지막에 밧줄을 좀 잘 탄 것 같아가지고 끝변은 가능할 겁니다. 어, 이 타몬가마 쿠키 밧줄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밧줄. 자, 어 한번 능력 발동. 그렇지. 다시 한번 요렇게 뿅. 다 놓쳤어. 2단 점프 한 번 더. 와 진짜 아깝다. 와 진짜 아깝다 여러분. 이거 제가 연습만 진짜 잘 되면은 9500만 충분히 갑니다. 9500만. 와 이거 너무 실수를 많이 했는데 지금 영상 찍으면서 저 밧줄 다 타면은 9500만 충분히 가죠. 근데 아무래도 마그마 불세를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1억은 진짜 완전 불가능입니다 이걸로. 근데 그래도 1억에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. 게다가 마지막에 진짜 이 타몬가마 쿠키로 달릴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. 저도 지금 실수한 게 이 정도니까 실수 안 했으면 더 좀 더 좋았겠죠? 자 그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.